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이제 교권 그런 추락, 교사분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내용은 교육 관계자들은 뭐 잘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아이들을 오래전에 키웠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이후에 신문 보도를 보면서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부분을 아마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뭐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이제 2000년 무렵에 공식화된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에 간간이 이제 문제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교육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연배들이 지금 이제 50대 말이나 60대 전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 40대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에서 그런 학부모의 입장이나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나라가 이렇게 지탱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도들이 좌파들에 의해서 어떻게 장악되고 어떤 식으로 허물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사들의 교권 실추를 문제를 놓고 그냥 그 실추 문제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체제를 좀 더 어떻게 유지해서 나라가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교육 현장이 거의 전시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불합리한 그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을 장악한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등과 같은 그런 것을 밀어붙여 가지고 결국은 교권을 붕괴시킨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자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지 대통령 맞고 나서 야, 이 참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아마 새삼 느끼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상황을 이제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런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 회의에서 지시를 하셨네요. 24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침해 자치조례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쏠린 것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권리라든지 학생들의 책임 문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 색채가 강한 그런 뉴데일리 신문은 거기다가 사족을 붙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좌파 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했네요. 어쨌든 대통령이 소상히 파악을 안 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해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하고 또 당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또 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그런 추락 이런 문제 이면에는 좌파 교육감들의 득세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이 지금 현재 이 교실 현장이 거의 준전시 상태처럼 이렇게 바뀐 것은 좌파 교육감들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가지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18년도는 내놓고 득표수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여러분 할 수 없을 만큼 눈치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예, 좌파 교육감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새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전국에서 거의 전부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거죠. 다만 빼앗은 득표수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좀 낮았을 뿐이고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곳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등장을 한 거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후보에 당선된 천창수 후보의 부인인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12월에 공무 수행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 역시 2018년에도 사전투표 득표수로 당선됐고 그리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진두지휘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낮은 5%에서 10% 정도의 이름들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노키 후보가 다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조례 정도를 고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끊임 없이 실행이 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 해결하셔야 그래야 이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이야기죠.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국의 대표적으로 서울시 교육감 조희현 좌파 교육감 후보가 2018년과 2022년도에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 당선자가 되는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은 서울의 많은 그런 선거구 가운데서도 아마 25개입니다. 종로구하고 노원구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좌우파 교육감 후보인 조전혁 후보한테서 무려 사전투표 득표수의 60%를 빼앗아가지고 조희연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추론도 아니고 주장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팩트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후보가 얻은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조전혁 후보에서 60%를 빼앗아가지고 빼앗은 것만큼 조희연에게 더해준 2921표를 종로구 선거구에서 빼앗아가지고 플러스 2921표를 더해준 것이 그대로 그 규칙이 다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규칙이 발각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종로구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노원구는 50%인 겁니다. 이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풀어야 한국의 교육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서초구하고 동작구입니다. 서초구에서도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조희연 좌파 교육감 후보가 꿀꺽하고 먹었고 동작구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여름 훔쳐가지고 조희연 후보가 꼴가닥하고 삼킨 겁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 또다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교육 현장을 완전히 차지하고 아이들을 그냥 예 그냥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24일에 열렸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보면서 근원, 시원,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고쳐야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저는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조작되고 있는 것을 낱낱이 파헤친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펴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책이 오래 꽃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문제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힘으로 막아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